안녕하세요. 고부다익입니다. 오늘은 흙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이것은요, 계피 가루인데요. 이것은 망 크기 조절 형체인데요. 어느 유튜브님의 영상을 보고 저도 한번 주문해 봤어요. 근데 참 편하더라고요. 이거는 흙 재활용 흙인데요. 제가 그 소독해서 말려서 지금 여기 체에 한번 걸러봤어요. 그랬더니 잔 모래는 모래하고 마사는 빠지고 굵은 그 마 저기 굵은 마사하고 난석만 남았더라고요. 요거는 밑에 그 크기 조절이 이렇게 돼서 좋아요. 자, 흙 넣고 몇 번만 흔들어주면 이렇게 굵은 마사하고 저 난석이 걸러져서 편해요. 유튜브를 보다 보면 다른 유튜브님의 영상을 보다 보면 참고할 만한 것도 꽤 많더라고요. 다시 흔들어서 저는 이거 흙 배합할 때 약간 강모래를 쓰거든요. 밑에 난석 깔고 굵은 마사 좀 깔고 그 다음에 배합도 넣고 이렇게 사용하는데, 그 지난 영상에 이거 흙 재활용하는 흙 그 소독하는 방법은 그 지난 영상에 보시면 있어요. 새로운 마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요. 그 재활용 흙 제가 세 개 더 섞었거든요. 3개 넣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상토, 그러니까 모두 8개가 들어간 거죠. 상토 하나, 둘 넣고요. 여기에다 펄라이트 2개 섞고요. 그 다음에 저 계피가루, 계피가루를 넣으면 그 살균 살충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계피가루를 좀 넣고요. 지렁이 분변토, 이것은 지렁이 분변토예요. 지렁이 분변토 두 주먹 넣고, 이거는 그 영양제예요. 영양제를 저 흙에다 저렇게 조금 섞고 저는 저걸 배합을 하거든요. 이렇게 되면 마사 7 아니 마사 8, 그 다음에 상토 2, 그 다음에 펄라이트 2 그렇게 넣은 거예요. 이렇게 사용해도 모든 다육이에 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뿌리가 튼튼해요.
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